백악산 거기 올라가는데요. 오이로 갈고 에어크레나 갈고 백류일다 갈고 다 했으니까 출력이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아 변속이 안 되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고요. 기아 변속이 되면은 출력이 세차 때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속도고 똑같은 중량이거든요. 72km 세팅입니다. 기아 변속 없이 올라오네요. 엔진오일 갈고 에어크레나 갈고 힐다 가니까 세차 때만큼 출력이 나옵니다. 앞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아가 변속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72km 세팅인데 기아 변속이 한 단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엔진오일 앞전에 갈고 지금 처음 오는 길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제 출력이 그대로 세차 때하고 똑같은 출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중륜곡에 딱 빠져 중륜터널 빠져나오니까 햇빛이 쨍 하네요. 중륜터널 전에는 계속 흐리가 있다가 이 오락산 이거 딱 넘으니까 그냥 날씨가 바로 다르네요. 산이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자, 중령터널 내리막 내려갑니다. 여기는 리타드가 제대로 자기의 일을 해주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리타드 땡기면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쭉 내려갑니다. 저 밑에 내리막에 속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지금은 115km, 속도 카메라가 100km. 이제 리타드 일단 땡기고요. 자, 속도가 줄어갑니다. 110km, 109km, 107km, 104km, 103km, 101km, 100km, 99km. 저 앞에 자는 브레이크 밟죠. 저는 브레이크 안 받고 리타드만 땡겨봅니다. 97km, 96km, 95km 통과. 네, 리타드 끄고요. 아까 115km에서 리타드 딱 땡기고 일단 땡기고 쭉 내려오면은 카메라 있는데 오면은 딱 95km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적은 아니고요. 짐이 좀 더 무거우면은 일단 땡겨가지고 안 되고요. 한 2단, 3단 땡겨야 되고요. 저는 오늘 이거는 뭐 짐이 가벼운 거니까 1단만 땡겨도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아, 리타드의 활용. 중령 터널 내리막 여기는 제대로 써먹습니다. 리타드. 자, 저는 또 영주 지나서 안동 쪽으로 내려갑니다.